이 녀석 독특하네. 보통 놈이 아니군. 이라는 말이 시시하게 살지 않겠습니다에 나오는데요. 저는 이 말을 우리 마루에게 표현하고 싶어요. 자유롭게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인생이란 멋대로 살아도 좋은 것. 야마자키 마리의 책인데요. 마루는 정말 여행을 많이 하는 강아지입니다. 오늘은 마루와 함께하는 제주도와 강원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비염이어서 목소리가 약간 오늘 불편하실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모스가든이라던가 다른 브랜드들 때문에 일해드려야 되는 업체의 공장을 간다던가 모스가든 브랜드의 물건을 직접 다 사입을 하러 다니거나 찾으러 다니기 때문에 전국 다 다니는데요. 어쩌다 보니 요번에 제가 제주도에 일이 있어서 또 제주도를 가야 되는데 이번에 유난히 마루가 약을 넣어야 되는 것들이 많아서 같이 마루와 제주도를 가기로 했어요. 저 이게 케이지도 샀어요. 비행기에 태워보려고. 이 케이지 되게 예쁜데 마루 유치원 선생님께서 어머니 케이지는 좋은 거 사셔야죠. 해서 이 아이리스라는 제품. 근데 진짜 좋고 예뻐요. 이렇게 브라운도 있고 화이트도 있는데 때가 타더라도 화이트. 그리고 제주도 갔다 오자마자 강원도에 제가 출장 가야 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는 김에 마루가 다녀왔어요. 여행을 떠나기에 앞서 마루는 챙겨야 할 물건이 많습니다. 짜잔. 이게 마루의 약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 두부를 가지고 다녀요. 왜냐하면 마루가 또 이렇게 사료에다가 제가 섞어주기도 하고요. 북어 삶은 거 해가지고 제가 잘게 찢어서 사료하고 같이 섞어주거나 이제 이런 것들을 저는 이제 같이 요즘처럼 코로나 때문에 아무 곳에도 가지 못할 때 해외여행을 가고 싶다? 그런 분들 제주도와 강원도 한국이 아니에요. 약간 동양적인 LA, 발리, 치앙마이, 하와이 정말로 이국적이고 정말 정말 아름다운 곳 제가 진짜로 좋아하는 곳들이에요. 정말 추천합니다. 자, 먼저 제주도는 어떻게 갈수 있지? 나도 강아지와 함께 제주도 여행을 하고 싶은데, 네, 저는 제주도를 완도에서 가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뭐 목포에서 가시는 것도 있고 다른 곳에서 가시는 것도 있는데 대부분 뭐 12시간, 막 굉장히 8시간 이렇게 걸려요. 그런데 완도에서 가는 한일고속 페리 같은 경우에는 1시간 40분에서 2시간 반이 걸린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다른 배들은 새벽에 떠나는 배들이 많은데 완도에서 떠나는 한일 고속 페리의 실버 클라우드. 실버 클라우드가 강아지하고 같이 탈수 있는 배인데요. 실버 클라우드의 경우에는 오후 5시 배가 있어요. 강아지 동반으로 가시게 될 경우에는 2등석을 타는 게 아니라 2등석 의자 칸을 타셔야 돼요. 그리고 조금 복잡하니까 일찍 도착하시는 게 좋아요. 차까지 선적을 하시려면 차량 컨테이너 박스 있는 데에서 예약된 거를 얘기를 하면 선적을 하라고 해요. 그럼 차를 먼저 선적을 해야 돼요. 그럼 차가 뱃속으로 들어가서 차를 선적하고 바퀴를 다 묶으시는 걸 보면서 이렇게 전 나오죠. 마루하고 나와서 다시 표를 끊는데 청사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청사 안에서는 마루를 소프트 캐리지까지 괜찮다고 해서 이거 자체를 옆으로 뉘어서 마루가 누워서 갈수 있게 하거나 했었어요. 제가 출항을 하면 펫존에 갈 수가 있어요. 5,000원인데 요번에 올때 펫존 경험해봤어요. 5,000원짜리를 사게 되면요. 나름 펫 매트하고 띠하고 기념품 같은 걸 주세요. 그래서 꽤 재밌어요. 그래서 완도에서 가시는 거 실버 클라우드 한일 고속 페리 추천합니다. 그런데 제가 요번에 제주도 갈때 실수를 했어요. 마루에 안약을 안 챙겨갔지 뭐예요. 그래서 제가 완도항에서부터 제주도에 갈때 배에서 찾아서 했더니 이게 한 6시 반 정도에 배가 도착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다 일찍 문을 닫더라고요. 근데 곽지리 쪽에 있는 봄이든 동물병원 원장님 진짜 친절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본인들은 일찍 문을 닫지만 제주항에서 올라오시는 거라고 한다면 톡톡톡 24시간 동물병원을 지나올 거니까 거길 가보세요. 봄이든 동물병원 병원에 진짜 항상 봄 같은 날들만 있기를 기도할게요. 그래서 저는 제주항에서 제주시를 지날 때 24시 똑똑똑 동물병원 저녁 거의 7시 정도에 도착해서 제주도에 있는 약으로 처방을 다시 해주셔서 마루가 그래도 편하게 있었죠. 제주도에 도착했습니다. 마루하고 같이 갈수 있는 곳들을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마마롱 케이크예요. 전국에서도 지금 유명하죠? 비슷한 이름을 따라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안 돼요. 일본에도 계시는데 일본에 계신 분도 그러면 안 돼요. 똑같은 이름 쓰시면
마마롱 케이크 진짜 맛있어요. 사장님도 정말 좋으시고요. 정원도 아름답게 꾸며져 있는데 거기는 마루하고 같이 앉아서 케이크를 먹을 수 있는 호사. 근데 애견 동반 카페나 그런 곳들이 좀 맛이 없는 곳이 많은데 마마롱은 애견 동반이라고 딱 외치진 않으세요. 그래서 리스트에도 안 올라와져 있는데 애견 동반 맞고요. 굉장히 맛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제주도에 갈 때마다 마마롱에 들려서 케이크를 같이 먹는 모습을 보곤 하죠. 오솔록도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솔록의 경우 에는 밖에 있는 벤치에서만 가능해서 겨울이나 여름에는 좀 힘들죠. 그래도 오솔록 안으로 입장은 가능해서 우리 마루도 차밭을 구경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곽제리에 있는 심바카레. 심바카레는 강아지가 없어도 많은 분들이 오셔서 좋은데 곽제리 쪽에 굉장히 젊은 피피섬 같은 그런 느낌의 곳이었어요. 태국에 있는 피피섬 같은. 그리고 송당리에 있는 수류의 식물원 정말 추천하고 싶어요. 가시면 무슨 치앙마이에 있는 카페 같은 그런 느낌? 굉장히 이국적이면서도 운치 있는 기가 막혀요. 수리는 식물원 건너편 쪽에 비즈마마라고 하는 옛날 메이크업 아티스트 최미애 씨가 하는 비즈 목걸이 장식집인데요. 정말 정말 예뻐요. 그것도 뭐 태국 치앙마이죠. 하와이? 아니 멕시코? 그리고 송당리에 있는 침봉산장 여러분도 한번 들려보세요. 정말 보실만해요. 침봉산장. 그리고 어해랑은 마루 때문에 몇 번 갔는데 아주 맛있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별 4개 정도는 드릴 수 있는 곳이에요. 긴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갈치조림을 먹고 싶다 하실 때에는 어해랑 그냥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황해식당은 일반 분들도 맛집으로 굉장히 많이 추천하시는데요. 황해식당에서는 우럭조림하고 갈치조림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 그리고 비양도 저는 추천하고 싶어요. 비양도는 또 배를 타고 가야 되는 곳인데 강아지 동반 가능해요. 온돌에 같이 신발 벗고 바닥에 앉는 그런 배예요. 통통배인데 어르신들이 마루를 다 예뻐해 주셨어요. 마루씨 이제 배 타는데 선수 되시겠어요? 우연하게 와서 안에서 다 칭찬했죠? 제주도 남단 끝에까지 오신 소감 어떠세요? 빨리 나를 풀어놓게. 근데 저는 비양도에 있는 호돌이 식당 추천합니다. 호돌이 식당은 아버지가 유언으로 남기셨대요. 남매가 같이 힘을 합쳐서 비양도를 지켜달라고. 여기가 7대째? 네, 우리 7대. 이게 우리 어머니, 시어머니, 저 우리 신랑, 고기 잡는 우리 신랑. 어머, 저 호돌이 식당에서 밥 먹었거든요. 네. 또 여길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거기가 다 우리가 잡은 것들. 거기가 맛있을 수밖에 없어. 아. 저기 보말 칼국수집하고 다 일가친척. 시아버님 유언이었대요. 다 식구들끼리 뭉쳐서 살아라. 비양도를 지키라고? 그래서 막내가 올레카페를 하고요. 어머니가 호돌이 식당 하시고 큰형님네가 봄칼국수 그리고 펜션 이렇게 하시는데 정말 다 맛있고 아침에 잡은 걸로 음식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치? 호돌이 식당에서 우리 정말 편하게 앉아서 몸국이랑 다 먹었지. 진짜 정말 편하게 먹었어요. 그리고 또 한 군데 추천할 곳. 비주비주 카페. 그거 그대로 띄워서 성수동에 갖다 놓으면 서울에 있는 카페예요. 어머니하고 딸이 같이 하는데 거기서 사온 미역귀. 미역귀를 팔더라고요. 그때 그거 더 사올 걸 그랬어요. 아주 맛있었어요. 이거를 보시면 여러분들 이 하트독이라고 저는 꼭 체크하거든요.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제주도 하면 관광지, 음식점, 숙소, 캠핑장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전라도 하면 전라도 뭐 이런 식으로 다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잘못된 그 정보를 가지고 있는 곳도 있긴 하지만 여기서 예약은 안 돼요. 다 정보예요. 이거 보시면서 전화 한 번씩 해보세요. 그러면 들어오세요. 저도 사실은 키우고 있답니다 하면서 또 들여보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요. 완도항에 있는 화덕에 굽는 생선구이집 그 사장님도 강아지를 키우고 계신데요. 저는 거기 평수도 넓었는데 펫조닝을 만드셔서 펫과 함께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점으로 하면 진짜 잘 될 것 같은데 음식도 맛있어요. 화덕에서 생선을 구워요. 피자처럼. 그래서 마루하고 거기서 먹고 진짜 맛있는 씨앗젓갈 또 거기서 같이 담그셨다고 하시는데 젓갈 사서 차 거기다 두고 완도 해상공원을 산책했죠. 그날은 월요일이어서 해상공원이 문을 닫았는데요. 다음엔 진짜 케이블카 타고 같이 한번 가보고 싶어요. 시애틀의 탑이 아니에요. 완도 탑이에요. 너무 멋있어요. 그래서 완도에서 저희는 올라왔답니다. 제주도에서 올라올 때는 아침 7시 20분 표를 끊어서 왔어요. 제가 이스라엘에게 앞바다를 잊을 수가 없거든요. 제 인생에서. 그것만큼 찬란한 바다와 태양을 보면서 마루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왔어요. 자, 여기까지 제주도고요.